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경입니다. 나이는 지금 만 45세고요. 보통 그냥 저를 부를 때 별공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엔 별나라 공주의 줄임말 별공입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 꼬시려고 공주님 공주님 하면서 별공이라고 지어준 애칭인데 왜 많이 이제 그렇게 보통은 부르고 계시고 애칭을 부르면서 서로의 어떤 위치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누구 선생님 뭐 누구 사장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별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별공이고 결혼 17년 됐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으로 책방과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산악인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김정국입니다.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애칭 굳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편견도 들어가지 않는 애칭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산악인 별공 이렇게 저희 그룹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소개할 때 보통 별공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냥 직장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직장생을 하다가 책방 운영하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지금 책방에서 했던 페미니즘 의제 모임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 모임은 벌써 2017년도 시작했으니까 벌써 4년, 5년째 이어가고 있는 모임인데 당시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충격이었고 공포였고 그때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했고요.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저희 지음책방에는 굉장히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이, 근데 그것도 이제 여자아이였어요. 학생이었죠, 중학생.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그 여자 중학생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왔었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잠깐 밖에 있었고 그 아이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저희 가게에. 근데 저희는 앞면이 있기 때문에 엄청 반겼고 그리고 나서 둘 다 자리를 이제 각자 일 때문에 빌린 상태인데 그때 저희 집에 책방에 이미 와 계셨던 어떤 나이가 많은 아저씨, 남자분이 그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강아지 개새끼를 데리고 왔다고. 내가 있는데 개새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저희가 그 상황에는 없어서 이제 전에 들은 거고 이 상황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우리는 알게 된 건데 그때 저의 좀 충격이 컸었어요. 저 남자분이 저렇게 소리를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함부로. 그게 제가 생각했죠. 여자이고 그리고 어리고 그리고 동료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지음책방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나 모든 생명이 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옆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즉 오픈했던 공간이다 보니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그 여자아이에게도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도 실수를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둘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기는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철학에 맞는 신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성 역할은 따로 있지 않고요. 네. 젠더로서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다는 생각은 많이,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삶에서는 없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힘을 쓰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고정관념에서 힘을 쓰는 일도 남성성이 강한 제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부부 안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성 정체성에 의한 행동이 주어지는 것, 결정되는 것 같진 않고요. 서로 적합한 일 찾아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은 저는 사실은 딱히 어떤 원칙이나 그런 건 있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는, 다른 부부에 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아, 이 정도면 본인이 결정해도 될 텐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서로.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 또 어떨 때는 합의점이 전혀 안 찾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긴 하니까 뭐 따로 저희가, 물론 갈등을 겪을 때도 많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그 주제의 본질에 벗어난 다른 부수적인 일로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좀 그게 이제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를 네. 존중해주면서 대하는 법을 깨달았다구나 할까? 네, 맞아요. 뭔가를 대할 때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젠더 문제나 차별적인 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벌레 하나를 보든, 그리고 길고양이를 보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대하든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서 놓고 보면 선한 의지나 다른 분들을 뭐랄까 호의가 페미니즘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는 제도나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국내 성폭력 문제로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저는 문제도 많이 노출되고 있음이, 아직은 제도나 제도 미비, 그리고 그 제도가 우리의 사고를 견인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까울 때가 많고, 저도 지금 조직이라는 곳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매일 갈등할 때가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당연히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관행이니까, 크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서 허용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처럼 좀 민감하거나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좀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더 뭐랄까 플렉시블, 그러니까 유연한 세상이, 유연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사람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성이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런 단어로 포장을 해서 여성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마디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 모성이라는 단어가 참 누가 들어도 뭔가 이렇게 진한 감동을 주는, 그리고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성이면 엄마가 가져야 되는 덕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에게 철에 맞는 옷을 입히지 않았어, 또는 아이가 밥을 잘 제때 먹지 못했어, 그리고 아이 돌봄이 잘 되지 않았어, 이건 다 모성이 없다, 모성이 약하다,
엄마가 왜 이랬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성이라고 모성이 약하다라고 모성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성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아빠가 밥을 아이 밥을 잘 못 챙겼어? 아이 옷을 제대로 못 입혔어? 했을 때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꼭 엄마가 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단어들로 포장을 해서 차별을 차근 이렇게 점점 스니게 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게 참 말하고도 제 말에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순간 성평등은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투쟁적인 성평등을 부르짖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직은 저는 좀 더 성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사고에 대한 견인을 해야 될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저변에 깔려져 있는 반페미니즘적인 사고를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둘 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기사들도 찾아보고 요즘은 어떤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저희 둘 다 그냥 페미니스트고 우리 둘이는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찾아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실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 참여했는데 제가 페미니스트여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부부로서 우리 얘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좀 저희하고 이렇게 비교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위치를 좀 보는 그런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 그런 분들도 많을 테지만 어쨌든 결국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특별나서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저희의 지금 생각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많이 사실은 얘기하면서 많이 부끄러운 부분 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그랬어. 그 머리로는 되지만 행동으로 안 되는 저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흘공한테도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인터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